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소재한 세무회계본 원현정 세무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부가가치세부터 설명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요, 이제 상품이나 그다음에 서비스, 즉 반려동물 미용업은 서비스가 되겠죠? 그걸 저희는 용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상품이나 그런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마진이죠.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면서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보통 사람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서 개인한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 가지고 이거를 매년 5월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보통은 사업소득 있으신 분이 제일 많이 신고하는 거고, 월급 이외에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즉, 그 월급 플러스 타소득,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신고 납부 기간은 다 아시다시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게 종합소득세예요. 그 일반 가세자는 무조건 부가세는 10% 세율이 적용돼 가지고요.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그 매입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런 거를 전액 공제받을 수가 있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는 게 일반 가세자예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 가세가 배제되는 업종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것들. 이제 또는 그 지역에서 간이가세자가 배제되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가세자로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간이가세자는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고요. 이제 반려동물 미용업은 1.5에서 4% 중에 그 밖에 서비스 업으로 적용돼가지고 3%가 적용되는 업이에요. 매입은 공급대가 그거에 0.5% 현재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신규 사업자나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고, 4,800만 원 이상부터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무조건 간이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가세 면제 기준은요, 해당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아예 없어져요. 단, 납부가 없어지는 거지,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용어가 법률 용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서비스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보통은 10%를 얹잖아요. 그 10%를 얹은 포함한 가액이 공급 대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물건을 산다. 뭐 근데 그게 1,100원이다. 그때 1,000원이 공급가에 1,100원이 공급 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 연도 공급 대가가 공급 대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가세 포함한 최종 금액 1,100원이 되겠죠? 그게 4,800만 원 언더여야 돼요. 미만이기 때문에 4,8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언더는 되고. 네.